대치타를 누가 대치 타로 끊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취 취타는 사실 연결이 되는 거. 그런데 뭐 재밌잖아요. 마음 저희는 암이니까요. 네. 국악과 EDM 혹은 클래식과 현대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인기를 얻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방탄소년단 BTS의 멤버 슈가, 어거스트 D의 대치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김택수 선생님과 이 비디오를 보면서 한번 어떤 음악적, 어떤 영상의 요소들이 녹아있는지 한번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일단 요 말 나오는 거는 따로예요. 원래는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이미 리믹스를 한 거예요. 리믹스를 한 거고. 명금이라 대치타. 이것도 소리가 현대적이고. 네. 방금 그 징소리 같은 거가 갑자기 악기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타악기도 음이 있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맞춰서 쓰느냐에 달려있죠. 아. 조금씩 튜닝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중음악적으로 그렇죠. 싹 바꿔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예. 실제로 이런 꽹과리 소리는 대치타에는 없어요. 아, 그렇죠. 네, 없는데 이거는 사실 사물놀이를 예, 사물놀이의 막 마지막 부분을 두 배속으로 한 거예요. 아, 더 빨리 해버렸군요. 네, 네, 네. 더 빨리 한 거. 두 배속은 아니고 1.5 배속 정도 되겠다. 굉장히 이질적이지 않게 하신 게 그 소리가 막 꽹과리 나오다가 갑자기 나오는데 자연스럽죠? 네, 너무 그런 거는 잘하신. 여기서 나오는 어떤 소리도 굉장히 좋지만 그러니까 서양음악의 기준으로는 부정확해요. 미분음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이 뉘앙스를 더해주기도 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사실 요거는 대치타 원본에 있는 음악은 아니고요. 근데 그냥 그 음계만 사용해서 조금 리듬을 바꾸고 뭐 그런 것 같은데 아예 원곡을 썼으면 어떨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는 해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죠. 뒤에 나오는 이제 사실 악기 소리는 거의 무슨 EP에 가까운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두 가지 결이 있어요. 지금 나오는 그 뒤에 백그라운드로 깔리는 음고가 한국적이기도 하지만 더 약간 더 다른 나라 음악 같은 분위기가 있거든요. 거기에 맞죠. 사실 이런 거를 만약 가야금 같은 걸로 하면 더 재밌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그러면은 결이 너무 저쪽으로 가서 국악화 되니까 네, 그럴 수도 있죠. 이런 거를 이렇게 하면서 놀았어요. 딴딴딴딴딴딴 이런 거를 따면서 놀았다는 거예요. 힙합 특유의 뻐기기나 이렇게 과시하기, 스웨그라고 하나요? 그것을 이제 왕의 어떤 행진 음악인 대치타하고 이렇게 살짝 녹인 게 아이디어가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거를 스웩이긴 하지만 너무 현대적으로 하면은 그런 것들은 많잖아요. 이제 내가 누구보다 낫고 아니면 내가 너무 대단하고 왕이니까 약간 어느 정도는 암시가 된 것도 그렇죠. 있죠. 왕을 위한 음악이니까 암시가 된 것도 있고 이제 그걸 막 직접적으로 드러내 어느 정도는 사실 드러내는 것 I'm 같은데 king. 네, 그런 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조금 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는. Who's the king? Who's the boss? 이거는 아주 여담인데 저 이거 있잖아요.
국악에서 보면 가성 가끔 쓰잖아요. 단판소리 같은 거 하시는 분들. 네. 그런 것도 갑자기 연상이 나네요. 그리고 아까 지금 여기 저음 나오는 거. 아, 예. 이게 되게 국악적인 소스예요. 지금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무슨 거의 저피리 같은 느낌인데 그 코 소리는 굉장히 국악적인 소리예요. 여기서 그 씬이 현대적으로 바뀌는 거랑 맞물려서 음색도 조금 더 현대적으로 했네. 그 국악적인 게 빠져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는요. 그런 것들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펙트 하나가 들어갔죠? 그런 순간순간 이펙트 들어가는 것 같은 거가 다 생각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사실 그런 리듬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그 앞에 툭 이런 것도 사실은 여기서 이 센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사에 툭툭 이런 거 많이 들어가. 대치타가 그런 의미에서 그러네요. 센 격음들이 치읓, 티긋. 사실 대치타는 장르이기 때문에 장르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후렴구에 쓰기가 좋은 말은 아닌데 그걸 역발상으로 이렇게 그 대치 다 이렇게 갖고 오는 것도 되게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대치타를 누가 대치타로 끊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취타는 사실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취는 부는 거, 탄 때리는 건데. 그런데 뭐 재밌잖아요. 마음이 저희 남이니까요. 원하는 건 모두 갖췄지 이제 눈물도 가져야만 만족이 될지 내가 원했던 건 너 다음은 넌 다음은 걸걸 이 다음은 도대체 뭐지 그 다음은 그래 뭘 관심이 느껴지는 현타 위가 없는 현상 위험보다 난 이제 강아리 만보다 가이드로 쫓아고파 이거 참 재밌는 거는요 여기 지금 사실 이게 브릿지의 개념인데요 브릿지가 중간에 들어왔네요 그렇죠 네, 후렴 뒤에 나오는 게 정상 일반적이죠 정상은 아니고 일반적인데 그 이렇게 해서 빌드업을 하는 부분을 갑자기 중간으로 하면서 다시 여기서 처음에 나왔던 징 소리 쓰고 있죠. I'm a king, I'm a boss, 새겨 놓아 내 이름 이만찬 새끼들 약한 놈의 줄줄 I'm a king, I'm a boss, 다 알잖아 내 이름 이만찬 새끼들 약한 놈의 먹을 그 그리고 보스도 보스라고 하나 퍼스 이러잖아요. 그런 모든 발음도 다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는 거죠. 네. 요 소리. 요건 조금 이질적인 것 같아요. 대치타 이러면 나오는 게 뭐 좋은데 유일하게 약간 소리가 떠요. 약간 튀는군요. 네. 잘 만드네. 네. 잘 보았습니다. 클래식톡 구독 좋아요 잊지 마세요.